안녕하세요. 호야쌤의 명화 산책입니다.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모든 분들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인상파 화가 클로드 모네의 작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. 물 위에 아름답게 핀 수연을 그린 화가로 유명하죠. 모네는 자신의 집 정원에서 연못 위에 아름답게 핀 수연을 보면서 약 30여 년간 수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. 수많은 수련 작품 중 하나인 수련 연못이 2021년 5월 12일 뉴욕 쇼도비 경매에서 예상 낙찰가의 두 배인 약 7,040만 달러, 하나 약 830억 원에 낙찰되었다고 하니 정말 놀랍죠? 클로드 모네의 작품을 보면서 영향을 받은 화가들은 많이 있지만 이름만 들어도 유명한 화가는 르누아르와 빈센트 반 고흐입니다. 이제 모네의 수련을 함께 감상해 보실까요? 수련을 사랑한 클로드 모네, 지금 시작합니다. 지금까지 수련을 사랑한 클로드 모네였습니다.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